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산 산녕루 다녀왔습니다. 산녕루는 북한산에서 유일한 정자로서 다산 정약용과 주사 김정희가 그 절경을 예찬한 곳입니다. 교통은 불광역에서 버스 704번 타고 북한산성 입구에 하차합니다. 오늘은 특히 주사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북한산성 탐방센터를 지나 산성계곡 무장해 탐방로를 시작합니다. 초입부터 전망이 좋고 계곡 따라 걷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전체 조망을 보면 좌측에 원여봉, 그리고 가운데 망경대, 우측에 노적봉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이 참 좋습니다. 서울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이고 19가 4시 묘역길 포토조입니다. 전주시 해안군 파 묘소 가는 길입니다. 산성계곡 무장해 탐방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원여봉입니다. 원여암 아래에 있는 서암사입니다. 아, 장관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북한 산성의 정문인 대서문. 여기가 하창지입니다. 조선시대 식량 무기창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북한동 역사관. 계속 길 따라 가면은 태고사, 산녕루, 행궁지 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와. 아, 울창한 소나무. 여기가 중성문. 이 문은 숙종이 행차해 보니 대서문 위치가 낮고 적들의 침입이 쉬워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성벽 역할로 만들게 되었으며 노적봉과 정치봉 사이 협곡에 있습니다. 이 성 안으로부터는 행궁 등 주요 시설이 가득합니다. 노적사. 노적봉을 배경으로 노적사 가을 단풍이 황홀합니다. 아, 단풍. 산녕루 도착하여 추사의 발자취를 느껴봅니다. 북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녕루. 추사 김정희도 감탄했다고 합니다. 주위에는 북한산성 선등기가 가득합니다. 이 비석들은 북한산성 책임자들의 재임시 공덕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녕루 앞의 모습입니다. 아주 절경입니다. 산녕루 이름은 아름다운 북한산 모습이 물에 비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녕루 옛 모습으로 민둥산의 우뚝 선 동장대 모습이 보입니다. 행궁지는 성수동 안문 쪽입니다. 행궁의 옛 모습입니다. 행궁에서 바라본 북한산 삼각봉입니다.
행궁지 보고 보궁문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보궁문 400미터 남았습니다. 아, 이끄지도 단풍이 가득하네요. 드디어 북한 산성 보궁문 도착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건물도 보이지 않고 저렇게 보입니다. 서울에서 단풍 보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북한산의 최고의 단풍이 항상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정릉 쪽으로 하산하면서 청수폭포를 찾았습니다. 정릉에 있는 청수폭포입니다. 정릉은 원래 이승계의 둘째 왕비인 신도왕릉이 있다 해요. 정릉으로 했는데 원래 맑은 물, 청수, 맑은 물로 유명합니다. 청수폭포. 정릉 계곡은 청수골로 통합니다.